다음 날. 자기야. 왜? 비상금이 다 끝났어? 어, 양 뭐 얼마가 들어? 어, 육사 넣을 거랑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애들 오기로 했는데. 4H 멤버들이 오늘 뭉치는 이유. 왔네.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왔나? 김장 김치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 안으로 안으로. 됐나? 됐어. 어. 여보야, 육수할 거 넣는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육수 넉넉하게 해야 돼. 2년 전부터 4H 모임 부회장을 맡은 선아 씨가 작년부터 주도한 봉사인데요. 국자 같은 거 안 챙겨왔어? 미안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보가 잘 챙겨야지. 양이 많아. 지금 새우도 엄청 많이 들어간 거야. 뚜껑 덮어놔. 푹 끓여야 되니까. 나도 마늘 가져갈게. 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네. 선아 씨가 열심히 준비해온 김장 재료들. 네. 아우. 무 아까 조금 갈아 넣어가지고 채 썬 거는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 채 썰어 갖고 넣으면은 나중에 무 채만 남더라고. 봉투 채 넣으면 안 됩니다. 골고루 부어. 액젓이죠. 액젓 진짜 맛있어요. 허리 아파 이렇게 기대서 하세요. 예. 몸살 나. 와 맛있겠다. 재밌어. 재밌어요. 아낌없이 준비한 재료들로 김치 속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집 김장도 여기 와서 하고 싶네. 가져오세요 그러면. 아 진짜요? 응. 뭐 하소 까질 거 뭐. 아 진짜요? 뭐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뭐. 가족들 다 모시고 와도. 어 우리 이모님. 어 다 모시고 오세요. 진짜로. 다 끓었어? 기다려 같이 하게. 다 들어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H 회원들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빠짐없이 참여하고 독려하는 사람 무주군 의원님이시라는데요. 저희 다음에 봉사 많이 하게 기계 좀 지원해서 아까 저희 버무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네. 행정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좋은 네. 일 더 많이 해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100포기 김치를 담가서 전달할 예정. 지금 조금만 하자. 가져갈 수 정도면. 아니야. 일단 아니야. 버물려서 갖다 줘야지. 배추가 엄청 고소해. 어, 버무리는데 우리 일단 한번 좀 맛이라도 간이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야. 괜찮아요? 맵지 고소하고. 맵죠. 별로는 맛있어요. 맛있는데 매울 거야. 아니야. 마늘이 매워. 그 마늘이랑 나 좀 달라가. 맛있다. 주변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청년 농부들이 모여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귀농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어울림이라고 믿으니까요. 잘했어. 진짜 대단하다. 아. 어, 내 가도 되겠나? 어, 니 가. 우리가 마무리할게. 어. 알겠어. 정리하고 테이블 치우고. 야, 이거 봐라. 몸으로 김장했다. 일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꼭 티를 내. 빨리 가 이제. 너무 현란하지? 응. 빨리 가. 알았다. 이제. 역시나 남편 동영 씨는 든든한 지원군. 몇 개야? 9개. 안 무거워? 묵묵히 선아 씨의 일을 돕는데요. 김장한다고 오늘 하루 다 갔어. 고생 많이 했다. 뒷바라지 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한다. 벌리면 다 수습하고. 여보니까 나랑 살지 진짜 아무도 나랑 못 살 거야 그렇게. 환상의 짝꿍이 향한 곳은. 내가 갔다 올게. 행정복지센터에 9박스 김장김치를 전달한다는데요. 아 크구나. 네.
아이고, 저희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직접 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저희가 네. 아니 지역에 네. 어려운 가정들 있잖아요. 한부모 네. 가정이나 네, 네. 이런데 좀 나눠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저희도 애들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 저희가 저희 뭐냐 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아, 감사합니다. 어려운 아동들 네, 잘 먹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날 밤 여보야 준비 다 됐어? 잘 돼가고 있어? 와 다 된 것 같은데 준비도 진짜? 오 제대로인데 오 어 따뜻해 고생한 사람들과 나누는 맛있는 음식 대박 진짜 맛있겠다 다 익었어? 어 그러면은 꺼내야지 배고파 지금 다들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지 그지? 아, 갖다 놓고 썰고 갖다 놓고 썰고 드려도 돼. 아 이제 잘라보자. 맛있게 잘라줘. 잘 익었네. 아, 김장김치엔 역시 수육이죠. 뭐 하고 있네. 내가 김치랑 싸줄게. 너 한번 먹어봐. 조심해, 응, 알았어. 저희 지방이기 때문에. 뜨거. 뜨겁다고 했잖아. 어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다. 자, 여보 와. 먹어봐. 어때? 맛있어? 맛있냐고 대답을 해. 맛있다. 뭐야? 뭐가 맛있어? 김치 먹어봐. 맛있어? 김치는 원래 맛있고. 그래, 너가 고기 네가 삶았다 그거지? 하루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데요. 아,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알고 왔어? 몰래서 수영해서 김치네. 야, 먹을. 먹을 복 타고 났다. 먹을 복 타고 났어. 얼른 빨리 앉아, 앉아. 지수비 안녕. 맛있겠다. 당연하지, 내가 삶았는데. 야. 야, 야, 조심해, 제시야. 조심해, 조심해. 제시야. 너무 맛있어. 누가 삶았어? 뭐, 김치? 아니, 수육. 삶았냐니까. 여기 있잖아, 나야 나. 역시. 맛있겠다. 야, 김치는 김치는 맛없고? 한번 먹어볼게. 먹어봐. 어때? 역시 이 집 배추. 배추가 맛있냐? 김치가 맛있냐? 둘 다 맛있지. 말을 뭐해.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진짜 맛있다. 오늘 담으신 거예요? 응. 와. 야, 그래도 풍 너네들 들어와갖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고 좋지 않아? 그치? 반대 가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없대. 근데 복 받은 거야, 진짜. 그치? 맞아. 너는 언제 들어왔지, 쪽? 17년도? 4년. 와, 4년. 벌써, 벌써 그렇게 됐어? 응. 얘네들은 진짜 아무 연고 없이 왔어. 병곤 씨는 어때? 괜찮아요? 여기 생활하는 거? 처음에는 진짜 적응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찍 들어올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왕 들어올 거야, 그죠?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들어와가지고? 도시는 치열함.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남의 시선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여기는 내가 하는 만큼 따라오는 게 있고 남의 시선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도 시골 살다가 도시 나가 살았잖아 네. 도시잖아 그게 너무 싫더라고 막 똑같은 쳇바퀴로 움직이고 맞아. 누군가 계속 경쟁해야 되고 난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들어왔거든 나 들어올 때도 엄마 아빠랑 정말 엄청 싸웠어 바닥에서 있잖아 막 물고 물고 진짜 비웠어 그래도 근데 지금 들어오기 진짜 잘한 것 같아 맞아, 진짜. 내일 오면 위하여 하고 끝냅시다 그래. 내일에 위하여 자 만주세요.